능이 능이 버섯, 송이 버섯을 말려갖고 팔고 있습니다. 만 원에 몇 개야? 사람 지금 너무 많아서 걸어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시장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아, 이게 지금 보는 게 능이버섯이에요. 능이버섯. 여기 양양시장에 오시면 살 수 있어요. 능이버섯을 말리면 1kg 말리면 요거밖에 안 된대. 야. 능이버섯하고 송이버섯 있어요. 오늘이 양양 오일 장날입니다. 능이버섯. 알림시라 그래요. 대목장이야. 이건 하나가 먹어요. 아주머니는 어느 동네 살아요? 저는 여기 양양. 예. 네. 감동골. 감동골요? 네. 갑자기 이름이 또. 한 마리 놓은 건. 한 마리 놓은 건 비행기가 있어야지. 능이버섯. 송이. 송이버섯이 나왔어요. 송이버섯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건 우리 여기 이것도 저 송이 직관장. 오, 송이버섯. 네, 송이 직관장이. 송산생이 직관장. 이거 얼마 돼요? 이거는 아니 이런 대신이고 한 10대에서 계셨는데 한 1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송이버섯. 됐어요 지금. 송이는 다 얼어. 송이 먹고 싶어. 이런 옥수수 빵입니다. 옥수수 빵 하나만 줘보세요. 어떤 쪽 하나 사고 싶어요? 누구예요? 어디로 갔어요? 준비하자 이제. 왜 안 나오지? 아, 나이가 먹었어요. 안대 사고 집에 오다가 처음 봤. 여보, 좀 해가지고 대단하신 거예요?
아빠 말에 맞는데? 이거 언니가 좀 3,000원씩이에요. 만 원에. 오케이. 안 돼. 왜 그래? 문어 좀 보느라고요. 이게 가격이 한 마리 만 원이에요? 15,000원. 15,000원, 만 원, 2만 원. 살아있네.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 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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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언니 아류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알 한 마리 있어. 알 한 마리, 여기 만 원. 아니, 얘네 알 안 한 가지래, 여기 얘, 얘는 만 원이야, 알. 많이 찍어요, 많이 찍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시장을 자꾸 홍보를 해, 광고를 해야 된다니. 광고는 무슨 일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근데 예전보다. 테레비 한번 딱 때리면 좋은데 뭘 광고할 게 뭐 있나. 예. 알도 찜 왔네. 이거 한 마리 남았어. 그거는 쭉 남았어. 만 원, 만 원, 만 오천 원, 만 원. 2만 원. 그래, 알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죠. 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 원 받는 거야. 하나 더 보세요. 아, 알이 지금 만 원. 그러니까 많아. 이건 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나와있지? 그래서 그래. 다 쓰세요 그러면? 예예. 아침에 오자마자 알만 쫓아 가져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하나? 먼저 드세요. 아니 아니 먼저 드리세요. 저 사진 찍고 있을 테니까 먼저 드리세요. 이게 이름이 진월이 맞아요? 진월이 우리가 무슨 진화리가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었는데. 제가 진화리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있, 없어요. 잘, 예, 그렇죠. 여기 양양어. 잘 안 나요. 예. 아니, 양양어에 있다니까. 예. 양양어에. 여기 사람이세요? 이 부근에 살아요. 아, 그래요? 저는 저기 현북에 사는데. 진화리 아시네요? 예, 그럼요. 저, 어렸을 때 뭐 먹었어요. 현북 사람은 뭐, 법스키, 어성전. 뭐, 아, 그렇지. 다 오락들인데, 뭐. 예. 오락들. 예, 다 됐습니다. 얼마 주세요, 아저씨? 만 원을 주세요.
제가 유튜브 촬영하거든요. 이건 장에 다 한 거예요? 간장에 다 한 거? 어떤 걸? 장에 다 한 거요. 장에 다 한 거요. 진화리가 없어. 이게 있을 때만 있지. 진화리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예, 네, 많이 드셨어요. 봤을 때 사요, 이게. 4만 원. 네. 10만원 4개죠? 네. 여기 평일날에도 장사하시죠? 예, 네, 여기서 가요. 네, 거의 내일 합니다. 맞아. 그래, 싸만 봉지요? 어, 봉지요? 두 봉? 네. 아니요, 이거 있어요. 김나루가 이게 귀... 명란 없네. 명란 있어요? 예, 없어요, 명란이. 명란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잖아. 양념인 거. 양념 많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봉지, 하얀 봉지. 진화리 반찬 만 원어치 샀습니다. 저기 여기 아주머니가 저보고 칡을 촬영하랍니다. 칡칡을 하라고. 아주머니 어디 살아요? 어성전이요. 법수치 알아요? 법수치 알죠 그럼. 제가 법수치 잘 알아요. 법수치 어떻게 알아요? 아 다 알지. 누가 알아요? 다 알지. 털보도 알고 다 알지. 아 향순이. 다 알지. 그래요 다 알아요. 지금도 그 부녀회장 사세요 그분이? 안 해요? 네. 강원도 말이요. 거기 부녀회장 안 해요. 아, 안 한다고요? 네. 다른 분이 해요. 진무기 색시가 해요. 진무기 색시가 한다고? 그럼 아주머니 여기 장난마다 나와요? 네. 그럼 이거 칡을 집에서 캔 거겠네? 네. 아, 여기가 양양 오일장인데요. 여기 아주머니가 저기 오락들에 살아. 성전 사시는데 집에서 캔 칡이래.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칡도 있고 여기 능이버섯도 있어요. 능이. 말린 거. 능이 말린 거 능이? 또 서리태도 있고 능이가 이 보기는 이래도 이거 귀한 거 있고 예 귀한 거요 예. 서리태도 귀하고 다 농사 지은 거니까 호두도 귀하고 밤사라기 예. 밤사라기도 있고 귀하고. 양양장에 오시면요 양양장에 오시면 여기 아주머니 얼굴 잘 보시고 여기 와서 사세요. 근데 이거 이래 찍어갖고요. 네. 아주머니가 여기 파신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거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는 어디 사세요? 나 이 밤이.
어, 여기 가까운데 오락트리에서 하시네. 이방면. 현남면 이방면. 현남무역이 얼마 된다고 뭐. 아이고, 이거 이래 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이거. 언니, 이거 송송 산풍이 핀데, 어디가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요때 따야지 연하고 맛있어. 이거 달라니, 이게 얼마. 아이고, 힘들죠. 도대체 이거 몇 푸대를 따야지. 힘들죠. 집에 농사 많이 지어요? 예, 농사도 좀 많이 지었는데, 아저씨가 예. 아파서 별로 일을 못해서 내가 이런 걸 갖고. 옛날 양반들은 골반이 푹 들어갔고, 맨날 소주 마시기만 해갖고요. 맨날 불쌍해. 지금 다 병원 다녀. 예. 나도 병원에 가야 돼. 좀 살만하니 이젠 다 병원 다니고요. 다리 지금 이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예. 산에 맹기다가 엎어져 가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산에 송이 따라가서 그랬어요? 아니요. 나무 하다 그랬어요. 봄에. 그런 거 여태껏 몰랐잖아요. 인대가 늘어난지는. 거기 산 뿔라고 그랬는데 고사리 많이 나잖아요. 예. 고사리.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나서 붙어서 이렇게 아프대요. 그게 오래가. 오래간대요. 네, 엄청 오래가. 이제 놀아야지 뭐. 오는 어떡해. 가만히 들어가면 오는 것도 일입니다. 이 장사 나와 버릇하면 재미들리면요. 가만히 들어가면 오는 것도 아이고 지겹더라고. 할머니들이 장난만 되면 나가고 싶어갖고 애들이 말려도 안 나 안 많이 파세요. 여기는 여기 부근에서 농사. 이게 얼마예요? 이빨 빠진다니까. 두 개 주세요. 옥수수 빵이 한 개 3,000원, 두 개 6,000원. 뜨끈뜨끈해요. 막 김이 나옵니다. 김이. 여기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서는 막